할아버지는 계속 연평도. 아유, 피라 나왔어. 아, 38 따라지. 어디서 내려오셨는데요? 황해도. 황해도. 저 아버지가 그 장현에서 오셨거든요. 아, 장현. 우리도 뭐 부모들은 다 이북에서 죽었을 거야. 몇 살 때 내려오셨는데요? 나가 18살 때나. 아, 그럼 그때 기억이 생생하시겠네요? 이북에 아, 계실 때? 생생하지. 저희 아버지는 그때... 4살 때 내려왔거든요. 아, 4살 때만 뭐 생각도 덜 나고. 그립지 않으세요? 어? 여기 넘어가면 바로 보이잖아요. 아, 보이지. 네. 너무 가고 싶으실 것 같아요. 가고 싶어도 할 수 없지. 네. 동시로 쌓여 올라가지도 않아. 괜히 더 속만 타니까. 네? 괜히 속만 타니까. 아, 속만 그래. 괜히 여기 올라가면 집까지 다 보여. 저 같이 살았어. 그렇게 가까워요? 그렇지. 저희가 공연도 보여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좋아요. 병이 안 들었어요. 형이 나한테 부근 간다고 해서 다 들리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집마다 다 안 오니까 조용하겠지. 그전엔 다 오댔거든. 집마다 그냥 아들들 다 오댔는데 오는거 집마다 다 안 온다니까. 바닥바닥 노래방 7개월째 장사를 못하는데 이거 코로나 철저히 지켜줘야 돼. 아, 그럼 누이면 안 돼요. 일반 식당 9시까지예요. 공문 또 뜨고 또 뜨고 했어요. 잘못하면 벌금. 하여튼 5명 이상 저기 하면 안 되고 다 그거 적어야 되고 그 저기 채점 다 해. 지금 공문 또 왔어요. 무슨 문자 쓰죠. 해갖고 만약에 잘못되면 이미지만 흐리고 조용한 섬에 그런 거 이미지 흐리면 또 괜히 다음에 안 좋아. 나는 지금 노래방 7개월째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코로나 때문에 농촌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외국 사람들 못 들어오듯이 여기 배에도 외국인들이 못 들어와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없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피스 업무 아니면은 출장 오는 사람, 일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지요. 관광은 단체
예약돼 있다가 다 취소됐고 30명 막 30명 단체 다 취소됐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합 장소가 안 돼서 그런구나. 네. 좀 느슨해지나 싶으면 꼭 한 번씩 터져가지고. 근데 잠잠해질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안 못해요. 사람도 이제 말하고 있는 거 봤으면 여기도 사람 못 앉게요. 응? 여기도 사람 못 앉게 한다고 봐야 된다. 1m 간격으로 앉아라. 2m 간격으로 사람 놓고. 그러니까 여기가 두 사람 같은 걸 한다. 저 보세요. 하나 있고. 내일 배가 뭐 뜬지 안 뜨는지 그 혹시 언제 확인해요? 기사분 저희도 당일 아침 6시 40분 이후에 통보 받아요. 그 네네. 이후로 안내해 드릴 수 있는데요. 네네. 예약하셨으면 만약에 기상이 안 좋아서 선박회사에서 이제 배가 못 가겠다, 통제하겠다 결정이 되면 승객분들한테 다 문자가 갈 거예요. 지금은 뜰지 안 뜰지 모르는 네, 거죠? 내일 아침에 네. 내일 날씨가 지금 비가 오고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근데 정확하게 그게 통제라고는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은 배 못 뜬다는데 야단. 내일 배 안 뜬대 못 뜬대. 월요일 날은요? 몰라 월요일 날은. 오늘같이 폭풍 집은 날이 많더라. 비가 내일부터 오면 화요일까지 온대요. 아 장마비. 어떡하지? 못 가면 나가야 되는데. 먹으면 할 수 있지. 커피도 없는데. 아, 설마 지우시면. 날라가면 좀 날라가. 하면 뭐냐고.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총 사격. 근데 사격 연습표.
근데 저희 삼촌이 놀러오고 왜 삼촌이 놀러왔어요? 우리 삼촌이 진짜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아직 안 했는데 돈 30만 원치를 저희한테 사다 줬더라고. 이제 밥 먹기 시작했죠? 근데 밥 숟갈로 오면 일이 너무 빨리 주시고 오시오. 밥 먹겠슈. 산으로 넘어갈게요. 곤충도에는요? 곤충 귀뚜라미 소리요. 귀뚜라미 소리? 아니 매미 소리가 제일 많이 들려요. 전 지금 가을이잖아. 매미 소리 끊어져야지요. 배짱이 소리 막 그런 게 나지. 배짱이? 할아버지! 화투요. 화투 전화 한번 하세요. 할아버지 저 배운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두세 마리나 세 대만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할만 자기서 작은 남자가 나와서 기다려놓고 이거 저요? 갖춰놓은 거야 한자. 할아버지 저 배웠어요 이거 재작년에. 그거 다 빼야지 그건. 아 이거? 네. 와 역시 할아버지 이거 다 빼기 뒤집어. 그럼 차례대로 있지 그건 안 썼으니까. 할아버지 예? 여기 한 판에요. 2포인트째. 할아버지 저 섞어요. 네? 저 섞어요. 잘 못 섞었다. 어떻게 쳐요 할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넘어가지. 아이고. 야, 사방까지 났다. 아이고. 이리야 나서. 아버지, 제가 오늘 뵙는 날이니까 봐요. 누구 주방한테 갔지?
이거. 거기다 거야? 아니 나 사진지. 나도 안 하고 또. 할아버지, 전해요. 갑니다. 아이고 꼬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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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돌이. 꼬돌이야서? 꼬돌이야. 근데 이거 그냥 한 장도 안 나오냐? 이거. 할아버지 나 봐봐. 아, 이거 좀 근데 나 옷업에다가 지금 나 해전이에요. 그건 내가 다 했잖아. 아니야. 지가 할아버지 이제 배 시간 때문에 저희 가볼게요. 전화 드릴게요. 저요? 군인. 네? 저 꿈이 유튜버, 군인 유튜버예요. 군인이 되고 유튜버를 세번쳤어요. 동생들이랑 놀아주고 유치원 동생 둘 다 여자인데 양년 1번 김진과 양년 1번 5번 송성현입니다. 양년 1번 4번 김진광입니다. 야, 추찬이를 불러. 야, 추찬! 하늘은 우리 향이가 있어. 1학년, 1학년, 1학년. 안녕하세요. 1학년. 아, 괜찮아요? 저는 연평도에 살고 있는 1학년 신민혁. 저는 연평도 살고 있는 방서혁 1학년. 연평도에 살고 있는 2학년 1학년. 어 저희는 중학교 때부터 만나서 다 부모님들이 친해가지고 거의 만나는 일이 많았죠. 학교 애들 수도 적다 보니 친해질 수밖에 없고. 저희 방이 제일 많아요. 저희가 저희는 14명. 내년 되면 한 명으로. 내년이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아 이렇게 한 명이 될 것 같아요. 두 명 전학. 한 명 나고 뭐 되고 싶어? 전 건축가. 건축가? 디자이너 그런 거. 약간 뭐 사이킥이나 뭐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뭐 수학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저는 김경민입니다. 경민? 저는 포항에서 있다가 왔어요. 포항에서? 네, 여기 왔는데 조금 낯설고 좀 걱정도 많이 되고 했는데 반 친구들이 잘 챙겨주고 생일인데 케이크도 갑자기 깜짝 해줘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공기가 맑아서 좋아요. 아이들이 외부에 비해 확실히 따뜻한 것 같더라고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신문 기자가. 신문 기자? 아, 네, 미디어에 관심 많죠. 네, 신문 많이 보죠. 저는 직접 취재해가지고 뭐 직접 투고하는 그런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약간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는. 난 동물 쪽으로 하고 싶어요. 어? 동물 쪽으로 하고 싶어요. 동물? 수의사 같은 거? 아, 원래는 꿈이었는데.